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잘 몰랐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을 법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알아가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불이라는 이 글자를 없애면 되는 것이죠. 단순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걸 현실로 실행시키는 건요, 그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 카드로 말이죠. 카드. 제가 카드 한 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요, 이 카드는 마치 꿈과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카드를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과 숫자 그리고 그림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다양한 색깔과 그림, 모양을 합쳐서 오늘 그림 하나를 한번 완성시켜볼까 합니다. 색깔을 입히고요. 그림이 점점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의 모습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저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저는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2017년, 저는 하루아침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양쪽 두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양쪽 두 다리가 없는 마사는 정말로 상상도 하기 힘들었고, 내가 다시 무대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저는 이때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지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불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 단순한 점 하나가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임파서블. 저는요, 이렇게 이 모든 게 가능했었던 이유는요, 결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고, 함께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대 위에 올라오기에 열심히 노력한 걸과, 저는 저의 뒤에 가려진 이 로봇 다리를 작용하면서 다시 무대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처럼 말이죠. 아직까지도요, 장애인 하면은 불쌍하고 안타깝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시선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모습 그렇게 보이나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네, 이것처럼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요,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 마음의 모습을 먼저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뭔가 도전하고 또 꿈을 향해 보고 있다면요,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꿈을 향해 달려간다면 이 세상이 그 또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특별한 바로 참여되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로봇 다리 마술사 이준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마술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아, 너무 고마워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보셨나요? 어, 봄에는 이렇게 예쁜 꽃이 피죠. 그런데 반갑지 않은 손님도 함께 찾아와요. 이렇게 목을 아프게 하고 하늘을 막 뿌옇게 만드는 뭘까요? 맞아요, 미세먼지가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가 안 좋았는데 선생님 친구 중에 멀리 제주도 사는 친구가 거기는 날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나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과연 지역별로 미세먼지가 어떻게 다르지? 이럴 땐 어떤 그래프를 보면 좋을까? 모른다고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가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종이 가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종이 가방 안에 우리가 알고 싶다는 궁금증을 모아! 모아! 하나, 둘, 셋! 하자! 라고 주문을 외쳐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여러분도 같이 주문 외쳐줘야 돼요, 대신. 알겠죠?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다 같이 주문을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하자! 자, 과연 와, 그림 그래프가 나왔네요. 그림 그래프는 이렇게 수량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한눈에 알 수 있게 만든 그래프예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 역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여기서 또 궁금해졌어요. 과연 미세먼지들은 왜 생기는 거지?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럴 땐 어떤 그래프를 쓰면 좋을까요? 모른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주문 외쳐보죠, 뭐. 자, 다 같이 한 번 더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아자! 저, 와! 이번에는 종이띠가 나왔네요. 이 종이띠에 항목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비율을 적으면 띠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와, 그럼 여기서 질문! 과연 이 띠 그래프와 비슷한 비율 그래프는 무엇이 있을까요? 모른다고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문을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아자! 원 그래프가 나왔네요. 이렇게 띠 그래프와 원 그래프는, 같은 비율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구분의 비율을 이렇게 원 모양 또는 띠 모양으로 나타내서 한눈에 비율을 알기 쉽게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전 시간에 배운 그래프의 특징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백을 활용한 초등 교육과정 교과 연계 수업을 준비한 정혜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수학 6학년 1학기 5단원에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 수업을 준비했고요.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을 비교해 볼까요? 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림백이라는 마술의 신기한 현상을 통해 학생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신기한 현상에 몰입되고 흥미가 유발될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질문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배운 그래프의 특징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수업을 교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혜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혜란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술사 김복영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미움, 슬픔, 실패 세 개의 단어가 적혀있는 CD가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은 이 세 개의 단어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미움.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해봤을까요? 저는 타인을 미워하기보다는요, 사실 제 자신을 좀 많이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술을 하기에 전 너무 작은 키, 뚱뚱한 몸매, 그리고 경상도 억양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의 이런 단점들을 빨간 멜빵 바지와 깜찍한 헤어스타일로 바꿔주시면서 저를 깜찍한 마술사로 등장시켜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제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술을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이에요. 여러분들도 슬픈 적이 많았겠지만 저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어요. 출근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시는 곳인데요. 평소와 똑같이 저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마술을 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전 그것도 모르게 너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마술하면서 저분께 상처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술하는 내내 너무 마음이 신경이 써야 했는데 마술이 끝난 뒤 그분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 제가 흘린 눈물은 슬퍼서 흘린 게 아니라 바로 제가 떠나기 전에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준 마술사님 때문에 기쁨의 눈물이었다고요. 그때 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마술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실패.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어떤 실패를 가장 많이 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사실, 맞아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많이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느꼈어요. 저를 보신 분들께서 부경쌤 많이 변하셨네요. 왜냐면요, 사실 저에게는 꿈이 있거든요. 올해는 좀 더 신나는 음악보다는요, 차분한 음악으로 새로운 맛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할수록 제가 이렇게 조금 날씬해졌어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네. 많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슬픔, 실패 모든 것은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 기쁨, 성공도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꿈을 향해서 지금부터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스토리텔링 마술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먼저 대상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주제는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오늘 수업 우리 마술을 잘 보시고 서로 다름을 존중할 수 있고요. 존중해주고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차별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줄, 2번 줄, 3번 줄이 있는데요. 자, 먼저 1번 줄은 우리 키가 작고 아주 힘이 약하고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줄은요, 우리 1번 줄보다는 조금 더 힘이 세고 키도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자, 3번 친구는 우리 보시다시피 키가 아주 키가 크고요. 아주 우리 반에서 똑똑하고 가장 인기가 많은, 그죠? 인싸인 친구고요. 거기다가 이 친구는 또 굉장히 돈도 많은 집에서 부자래요. 자,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달라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생긴 모습이라든지 생각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 모두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점도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있죠? 인권.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인권이 있죠.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힘이 약하다고, 몸이 불편하다고, 그죠? 돈이 없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차별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장애인이든 나이가 어리든 힘이 약하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답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짠! 자, 여기에 예쁜 꽃이 있는데요. 자, 전 세계의 꽃이 이 꽃 종류가 한 가지 뿐이라면 과연 여러분들 꽃이 아름다울까요? 이 꽃이? 그렇죠. 다양한 꽃의 종류와 향기와 모습, 종류가 있기 때문에 더 돋보이고 더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 자, 방금 얘기했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차별. 차별도 우리 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지만, 자, 마술 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차별도 가장 장애인을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볼 때 이런 잘못된 편견. 너는 장애인이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안 돼. 못할 거야. 미리 겉모습만 보고 미리 판단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는 것도 우리 장애인분들은 가장 힘들어해요. 그리고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1위가 있는데요. 바로 뭐라고요? 시선! 맞아요. 시선. 우리 장애인들 길 가다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봐요? 저도 딸아이가 18살 뇌병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밖에 나가면 항상 저를 불쌍하게 바라봐주고 항상 도와주고 안타깝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저희 아이를 항상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도 혹시라도 장애인을 만나면 비장애인들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인사하죠. 네, 그처럼 우리도 장애인들 만나도 우리가 꼭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차별, 편견, 잘못된 편견 이런 불편한 시선들을 없애면 우리는 사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가 모두 한 명 한 명 각자의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그렇다고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죠. 이 하나하나의 여러분들 색깔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하나 둘 셋, 짠! 멋진 무지갯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색깔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남을 괴롭히거나 놀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수연 마술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공연 잘 봤습니다.